예, 호피입니다. 예, 명명품 정일품입니다. 이 정일품은 예, 도우로 먹어요. 근데 이거는 단절로 탁탁 끊어졌죠. 저 예, 정일품은 호발색이에요. 예, 햇볕을 주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예, 지금은 아직 호피 무늬가 아주 절단 단절로 탁탁 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정일품으로 누가 보질 않아요. 정일품입니다. 여기도 모쪽 정일품이에요. 정일품. 이거 햇볕을 주면 후발색으로 색이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한쪽을 쪼개놨는데요. 매니품이 여기서 한쪽 나올 겁니다. 근데 양쪽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있는데 한쪽 하나 나오는 게 전략적으로 더 좋아요. 그 이듬에는 세력이 강해져 가지고 2년 지나면은 탄력을 받아서 굉장히 튼실한 신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쪽보다 한쪽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정일품입니다. 깨끗하죠. 호피의 매력은 호랑이 얼룩무늬요. 극황 황금색 이게 정일품입니다. 내년에 한초 신화 정말 기대됩니다.